양변호사 그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지금 사실 뭐 현 민정수석이 장관으로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한마평 중에는 국정원 기조실장 하시던 분이 다시 민정수석으로 만드는 얘기가 있어요.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고요. 사실 그 지금 국정원이 있고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막혀있죠.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다 정리가 됐어요. 이미 2017년에 다 정리가, 물론 이제 2단계로 사이버하고 대테러 이런 부분들은 남아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 현 시점에서 정리는 다 됐어요. 그리고 다 넘겼어요. 근데 이제 검찰하고 경찰이 공수처하고 수사권 조정 문제 가지고 아까 양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법안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지지부진해 있는 상태입니다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핵심은 검찰이에요. 국정원이나 국정원은 깔아먹어요. 그 다음에 경찰도 어차피 그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. 지금 그 청와대 권력에 맞서가지고 저항할 수 있는 거는 검찰이에요.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중요했고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올라갈 때 국정원법은 안 올라가가지고 좀 섭섭했지만 저희가 성명서도 내고 그랬지만 어쨌든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진행이 되고 이 어차피 권력기관들 사이에 마치 풍선효과처럼 이쪽이 터지면 이쪽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균열이 생겨야 돼요. 그러면 공수처가 일단 만들어지면 다 정리됩니다. 하나하나씩. 그게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그게 지금 또 탈선할 우려가 지금 생겼죠. 며칠 전에. 그래가지고 사실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뭐 열심히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 굉장히 나쁜 소식이 우리가 지금 정보기관 개혁 관련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나쁜 소식이 들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걱정입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은 사실 다 정리가 됐어요. 1차적으로는 두 가지였죠. 수사권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내 정보 수집 부분인데 아까 송상교 변호사 그 토론문에도 있었지만 그럼 수사권은 그럼 어떻게 처리하고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은 어떻게 할 건가, 그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쟁점 및 의견이라고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놨는데요. 한마디로 이제 대공 수사권 부분은 경찰에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저희가 개혁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국정원개혁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건 아니지만 뭐 경찰로 가야 되냐 검찰로 가야 되냐 별도로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되는데 어쨌든 제 결론은 경찰로 보낸다는 겁니다. 근데 이호영 박사님 발제대로 축소해서 만들어도 충분하다. 지금 안보 수요의 문제도 있고 안보 수요도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고 사실 지금 경찰이 국가보안법 관련된 수사는 더 많이 해요. 양쪽으로 심지어 뭐 학원에서 뭐 좀 이상한 삐딱한 얘기를 해가지고 용공 협의가 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조사도 하고 그러고 그렇게 입건된 건수나 영장 발부나 뭐 등등등 하면은 경찰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죠 이미. 근데 이제 주요한 것들은 그 국정원이 그 선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을 이제 넘기는 과정에서 이제 보수 세력들이 우려를 표하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방어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넘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토론문 39쪽을 보시면요. 이게 수사와 정보의 분리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정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개념이죠. 애매하기도 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순수 정보기관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정보는 있지만 순수 정보기관은 아니죠. 원래는 수사기관이죠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사와 정보의 분리를 극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순수 정보기관일 때예요. 그러면 순수 정보기관은 어차피 비밀 정보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국정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수사권을 갖고 싶지 않다. 우리가 좀 잘 되기 위해서는 국정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. 물론 이제 수사권이 권력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정말 순수정보기관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넘겨야 된다. 그래서 순수정보기관이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분리원칙을 당연히 수사권을 넘기는 걸로 결론을 내렸고요.
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아까 경찰에 그게 갔을 때 수사와 정보의 분리 문제가 혹시 또 혼선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은 별로 걱정 안 한다는 거죠. 일단 경찰이 가져가면 된다. 왜냐하면 국정원은 순수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히 분리해야 되지만 어차피 경찰로 봤을 때는 그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축소하고 통제하고 체크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볼 때 경찰로 안보수사권이 넘어가는 것 자체가 이 분리원칙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고요. 그 다음에 제3의 국내 정보기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박사님은 수사권이 있는 기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물론 없는 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순수 정보기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순수 정보기관을 국내에 다시 만드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. 물론 이제 처음에 정보기관을 설계할 때 국내 부분과 해외 부분을 분리하는 분리형이 있고 통합형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통합형인데 이걸 분리형으로 다시 새로운 걸 만드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재 시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안 대공수사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대안은 경찰에 넘기되 축소해서 이관한다라는 겁니다. 정보경찰의 경우에는요. 그러니까 국내 정보 수집이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했죠. 근데 그게 이제 IO라고 하는 국정원의 조직 존재했었던 그 IO들이 수집했던